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다양한 문제를 마주할 때 세상에서 기대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또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그의 업적을 보면 탁월한 왕입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또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를 모으고 또 사방 모든 대적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의 약탈자들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사울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피상적인 종교 행위와 무모한 열정이 있는데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사울이 불의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실패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다릅니다. 사울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가진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순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분명히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요인은 요나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역시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울의 선택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힘과 자원을 의지하고 선택할 때 이와 같이 문제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금신년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지못해 따랐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승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요나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고 또 아이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했던 행위나 제비를 뽑는 행위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바탕으로 행하는 열심은 오히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사울이 성공한 것처럼 묘사됩니다. 주변 나라를 모두 이기고 왕비를 통해 왕자와 공주를 얻고 또 아브넬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왕권을 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비군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식 군대를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주변 국가들처럼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결국 주변 국가들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치장을 해도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우리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보다 하나님께 성공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이를 위해 힘이 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뿐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유능하다 평가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침묵에도 민감할 뿐 아니라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변의 영향과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